네, 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제가 녹화를 이렇게 유튜브에 녹화한 지도 꽤 됐는데, 이제서야 조금 적응이 되는 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 얘기를 먼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대의 큰 스님이다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 불교에 관련된 그 전공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 불교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제로 하시는 분이 원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효 스님은 이제 어느 시대인지를 아실 거죠? 하여튼 통일신라 말기의 스님이신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큰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이 일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몇 번이나 가시려고 하다가 좀못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상 스님하고 함께 두 분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십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 치면 화성에 해당한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당황성인데, 그 당황성 부근에 이르러서 굉장히 어둑어둑한 밤이 되셨어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여관이나 뭐 이런 투숙할 수 있는 곳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 마침 그 주무실 곳을 숙소도 못 찾고, 그래서 두 스님께서 동굴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게 됩니다. 아마 다 아는 얘기인데 스님이 뭐하러 반복하시나 할 거예요. 자, 그러시다가 이제 한밤중에 얼마나 컴컴합니까? 칠흑 같은 밤에 원효 스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너무너무 갈증이 났어요. 아마 스님께서 조금 뭐짠걸 드셨던지 아니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갈증이 나서 더듬더듬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찾다가 우연히 손에 잡히는 바가지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가지 물을 딱 잡고 그 한밤중에 그렇게 마셨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 갈증이 굉장히 심각할 때그 물을 마셨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아마 다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막 너무너무 더운데 밖에서 있다가 막 집에, 더운 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아마 차가운 물을 드시려고 아마 냉장고 문을 여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물을 아주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바로 또 주무셨어요. 아마 한밤 주무셨으니까 아마 네다섯 시간은 또 주무셨겠죠. 그래서 이제 해가 딱 동굴에 비치고 나서 일어나셔서 이제 주섬주섬 이제 다시 떠날 차비를 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또 먹었던 그 물이, 바가지 물이 어떤 물인가 아무 생각 없이 아마 그러셨겠죠. 이렇게 주위를 뒤돌아보게 돼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바가지 물이 아니라, 스님께서 드셨던 그 바가지가 그릇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의 해골물이 있었던 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우리 원효 스님께서 너무 당황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토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던 물이 정말 정말 사람을 이렇게 좋지 않게, 음식 좋지 않게 해석을 했던 물이라면 바로 드시자마자 토하셨어야 되는데, 스님이 한참 주무시고 그리고 드셨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물이었는데 막상 갑자기 토하셨다. 뭘까요? 그거는 내가, 그 원효스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마셨던 물이 그것이 사람의 해골바가지 물이었구나라고 하는 뭐 때문일까요? 생각이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때서야 깨달으신 바가 있었어요. 아, 내가 굳이 이 신라 땅을 떠나야만 꼭 중국에 가야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마음을 깨달으세요. 그때 스님이 개송을 하나 웃으세요.
어떤 게 생기냐면 심생증 종종법생 심멸증 종종변멸 저걸 제가 간단하게 풀었다면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즉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뭐 꼭 뭐 어떤 뭐 생각이든 어떤 뭐 먹는 것에 대한 거든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성의 그림이든 어쨌든 간에 내가 마음이 어떤 것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일어나면 만물이 다 발생하게 돼 있고 내가 마음에서 일어남이 없으면 가지가지 모든 세상의 만물조차 사라진다라고 심생류 종종법생 심멸주 종종법멸은 실은 원효 스님이 읊으신 개송은 아니십니다. 여러 대승경전에도 나오고요. 대승귀신론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 개송을 원효 스님께서는 평소에는 그 유학 가려고 생각하기 전에는 아마 평소에는 그냥 보셨던 내용인데 막상 해골물을 먹고 내가 이 해골물을 마셨구나라고 하는 그 더러운 물을 마셨구나. 내가 이 해골물을 마셔서 내 뱃속이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미쳤을 때 그것이 토할 수 있도록 작용을 만들었다. 그 작용을 만들어준 그 원인의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에 대한 거는 불교에서 유식이나 선이나 험하는 그 우리 그 종 그 불교 학문에서는 다르게 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너무 단순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원효 스님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도에 여행을 가보시거나 인도 성주순례를 가면은 우리는 바라나시에 있는 갠지스강을 많이 갑니다. 우리 부처님도 그 부근에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 부근에서 부처님께도 법을 많이 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라나시 갠지스강은 특히 지금의 인도 힌두교인들한테는 성지의 강입니다. 그리고 갠지스강이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의 강이라는 의미를 들 정도로 인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한강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인도 사람들한테 성지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한테는 평생에 자기 일생에 한 번은 갠지스강에서 목욕하고 물도 또 먹고 그리고 그 물 뜬 걸 가지고 또 자기 집에 갖다 줘서 식구들한테도 먹일 정도로 그 정도로 그것을 목욕을 한 번 한다는 소리는 자체는 자기 인생에 그런 안 좋은 탐지치 삼욕으로 지금 것들을 영혼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 사람들한테는 갠지스 강변에 물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갠지스 강변에서 살다가 뭐 며칠이고 있다가 거기서 죽어서 자기 자식들한테 위해서 화장을 해서 그 화장한 그 우리 인간의 그 재가 갠지스 강에 뿌려지는 걸 인도 사람들한테 세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생각하는 물이 갠지스강입니다. 그런데 그 갠지스강 물이 어떤 물이냐?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세계 수질 오염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수질 오염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세계 수질 오염 연구에서 나올 정도로 갠지스강 물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물을 목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물을 떠서 마십니다. 근데 물론 가서 제가 뭐 조사해보진 않았어요. 누가 뭐 먹고 배 아픈지 어쩐지. 그런데 뻔히 안 좋은 물인 줄 알면서도 인도 사람들한테는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이 주는 최고의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 먹고 떼굴떼굴 배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원효 스님 마셨던 물은 해골물하고 갠지스강 물하고 어떤 물이 더 더러울까요? 근데 저는 원효 스님이 마셨던 물이 뭐 사람이 썩어서 물 그런 그 물이 아니라 아마 빗물이 많이 고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분이 갠지스강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더러운 물을 먹고도 내가 신이 준 물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원효 스님은 그 물을 드시고 내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르고 드셨을 때는 너무너무 달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해골물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봤을 때 토해셨다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어떤 뜻일까요? 결국은 우리는 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바라보는 이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이치가 다르고. 우리 불교 학자는 아닌데,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 철학자 에피텍투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이런 말 있어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거야.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표현이 틀리지 않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러고 상담 연구를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데, 그 자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힘드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요, 30, 40%는 과거 생각, 한 40%는 미래 생각, 또뭐 10%, 20% 이런 건 자기가 병도 안 났는데 혹이 내가 병 날까봐라고 하는 생각. 대부분이 96%는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 특히 이제 참선을 열심히 하시는 큰 스님들 유라해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생각 자체를 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젊은 학인 때는,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불교 공부할 때는, 대망상, 경전만 보면, 이제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도 망상. 또, 큰 스님들께서는, 우리 젊은 스님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망상하지 마, 망상하지 마,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게, 아, 나는 망령된 나쁜 생각만 생각을 했는데,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기가 겪고 있는 괴로움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딱 발생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저한테 이 법문을 들으시고, 그래? 아마 곰곰이 생각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법문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생각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예, 법문할 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이 행복을 만들어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특히 화엄경에 있는 구절 중에, 일체 유심조. 물론 이거가 스님 뻔한 말인데, 그 뻔한 말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마음속으로 수행하고 내 일상에서 받아들여서 내가 그거를 진짜 수행으로 접해서 내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제가 원효 스님 말씀도 드렸고, 인도 갠지스강 물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효 스님도 회골물이 전체 더러운 것보다 생각으로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하신 거고, 갠지스강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신이 준 물이라고, 행복의 물이라고, 내 윤회를 벗어나는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도 토하지 않는다는 뜻. 그래서 아까 제가 큰 스님들 선사들이 말씀도 하셨는데, 위파사나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위파사나가 이제 수행할 때 보면, 아마 수행 많이 해보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생각 자체를 스쳐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랍니다. 제가 생각이란 말또 쓰게 되는데, 생각 자체도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 들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끝나시면 한번 좀 제가 말씀하신 말을 두고 유튜브 보면 더 좋겠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결국은 생각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그런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문으로 만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라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